안녕하세요. 최혜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두근두근 과학 시간입니다. 먼저 과학책 30쪽, 31쪽을 펼쳐주세요. 배운 공책 준비해 주시고요. 실험 관찰 14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기 도구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배운 공책 정리하겠습니다. 날짜 5월 26일 화요일, 단원, 2단원 지층과 화석. 배움 주제는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입니다. 활동은 1. 퇴적암 관찰하기. 활동 2. 퇴적암 분류하고 특징 정리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층 만들기 선택 실험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멋지게 지층을 만들어 주셔서 작품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멋진 작품 감상해 주세요. 어때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멋진 작품들이 많았죠? 네, 아직 만들지 못한 친구들도 시간이 될때 만들어서 이학습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친구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소개해줬던 실험 중에서 실험 예시 중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은 지층을 색 도래로 만든 것인데요. 원래 우리가 지층의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볼까요? 네. 이때 왼쪽에 있는 지층 모형과 맞지 않은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 모형은 어떤 점이 잘못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수평이 아니에요, 수평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수평은 이렇게 평평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 속 지층 모형은 줄무늬가 삐뚤빼뚤 구불구불 되어 있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의 지층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위에서 누르는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평하게 펴지면서 그 상태로 굳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모래는 고정을 할수 있는 물체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눌리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움직여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층 모형 만들 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도 지층이 되나 보다라고 오해할까봐 선생님이 이야기해 드립니다. 원래 지층은 지난번에 우리가 실험했던 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평평하게 층층이 쌓여 있고 수평을 이루는 형태가 올바른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지층 모형을 만들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배움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아까 우리 사진에서 살펴봤던 이거. 이건 모형이고요. 실제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움 내용은 정지용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관찰 14쪽을 펼쳐주시고요. 잘 관찰하면서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시면 이렇게 퇴적암 표본에 번호를 붙이고 관찰을 시작을 할 건데요. 현미경과 돋보기 등으로 여러 가지 암석들을 관찰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실험 관찰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영상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실험 관찰 14쪽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1. 관찰한 퇴적암의 특징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에 대해서 적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정지용 선생님의 영상을 잘 보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 잘 보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볼까요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